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이자 챔피언스 채시 시즌 1 다섯 번째 매치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위 변동이 조금 있거든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방금 펼쳐졌던 디조 정세현 선수와 변우진 선수의 경기로 순위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주 8강의 확정을 지은 변우진 선수가 역시 승점 9점으로 3승 0무 0패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무서운 시내로 많은 선수들이 기피하는 선수가 됐고요. 그 뒤를 정세현 선수가 승점 6점, 4골 3실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강행을 확정 지은 원창현 선수의 순위 살펴볼까요? 죽음의 절을 뚫고 올라온 원창현 선수 승점 5점, 2골 0실점으로 바로 그 뒤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위권 순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뒤를 이은 4위 신보석 선수도 8강 확정을 지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상태 선수와 정성민 선수가 각각 15위 또 1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마지막 조별리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모든 선수들의 경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계속해서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챔피언십 2017 시즌 1 조별리그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큰 규모의 대회에서 탈락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 그런 국제 대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꿈인 것 같아요. 스포츠 피파넷의 아시아 챔피언십 2017 시즌 1 조별리그 이제 메시 5의 메인 이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선수입니다. It's sensation. 15년 베테랑 전경훈 선수입니다. 네, FIFA 경력 15년의 최고의 베테랑입니다만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제무대 EACC 나가질 못하고 계속 고비마다 눈물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기면 일단 8강이 확정됩니다만 네, 지게 될 경우에는 전경훈이 탈락이 되죠. 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장면에서 매번 좀 막힌 느낌이 있습니다. 전경훈의 그 간절함 어느 때보다 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무대를 먼저 맛본 선수가 옆에서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준비했습니다. ECC 윈터 2016 우승 팀원입니다. 송세윤 선수입니다. 네, 프랑스를 선택하면서 송세윤 선수의 이번 시즌 다시 한 번의 고공 비행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텐데 오히려 키보드에서 패드로 전향한 뒤에 자신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스스로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PS 하면 생각나는 송세윤이었었는데 네. 현재까지 자신의 준비기마저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송세윤 선수가 음대에서도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래서 거의 키보드를 피아노 치듯이 주물렀던 선수인데 패드로 바꾸니까 이게 안 돼요. 네, 결국은 키보드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패드를 대한 장면들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다 얘기했던 송세윤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전경훈 선수와 송세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전경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수치 자체는 항상 이제 8강 그리고 그 윗단에도 갈만한 선수인데 뭔가 매번 하나 막히면서 아쉬운 이 다음 단계를 못 봤던 전경훈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1승 1패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만주키치가 골대를 두 번이나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골운이 따르지 않는 아주 불운한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게 제가 첼시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이번에 네. 첼시를 배신하더니 좀 불운까지 따르네요. 자, 그래도 전경훈 선수 오늘 괜찮다, 할만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편이 패드로 전환한 이후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A패스의 날카로움이 많이 상쇄됐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냈던 전경훈이거든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주무기가 많이 사라졌다면 전경훈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날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신 A패스의 장인 송세현 선수인데
UEFA 센스민트 이 감독명이 지난 시즌 첫 번째 선을 보이고 ENCC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었을 때 그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현재까지 프랑스의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는 송세현 선수인데 포그바와 슈네들랭의 활용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최전방에 있는 발빠른 공격수들의 측면 지역에서의 공간 창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총체적 난국에 속해 있는 처해 있는 송세현 선수의 분위기 반전이 깨지려면 중원 지역의 포그바가 반드시 중원 지역을 장악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송세현 선수 인터뷰 중에 가장 많은 한숨을 내뱉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경기가 뭔가 좀 안 풀린다라는 느낌을 송세현이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송세현이 승리하면 전경우는 탈락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경기는 단두 대 매치입니다. 네, 너 죽고 나 살잔가요? 네, 어쨌든 두 선수가 모두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경훈도 무승부함이 다음의 경기들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경훈의 그 네임값에 맞는 이름값에 맞는 장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줘야 되는 오늘의 경기가 되겠고요. 선수들의 스쿼드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양 선수 눈을 지그시 감고 약간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전경훈도 만족키치로 뭔가 골을 못 만들어냈다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송세훈 역시 골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낼 만한 장면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네, 골 결정을 짓기 전까지의 빌드업에도 문제가 있었던 송세현 선수다 보니까 현재 5명의 미드필더를 고루고루 배치하면서 짧은 패스를 통해 경기를 점유하겠다는 생각을 송세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정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 똑같이 바꾸네요. 네, 송세현 선수 원래 미드필더로 놓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리즈만을 레프트 윙포워드로 올린 선택은 탁월합니다. 네. 측면 지역에서의 빠르게 침투를 해주는 공격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탁월한 스피드가 있는 그리즈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워낙 공격가담 능력이 좋고 저 위치에서도 또 공격형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역할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즈만이 또 측면에서 세컨 스트라이커와 윙어 역할을 병행하면서 약간 언밸런스해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밸런스를 가지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은 몸값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십에 직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즈만의 맨유행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피파 온라인3가 또 그런 것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즈만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지난번에 포그바가 공격적인 움직임이 좀 덜 나오면서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됐었는데 자, 송세훈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그바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경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경훈 선수 일단 역습에 좀 취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유벤투스의 수비 진영의 스피드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워낙 또 공격적인 선수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압박 자체도 전방 지역부터 강하게 두 명 세 명 붙여가면서 공간을 없애버리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게 한번 실패로 돌아갔었을 때 상대방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상황이 전경기에선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성향 자체가 전경훈 선수가 또 원래 역습 공격을 잘하는 선수인데 역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역습을 허용할 때 라인이 올라간 상황에서의 순발력 부재가 지금 수비진에서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것이 역시 이제 키엘리니와 보누치 역시 약간 노쇠화된 센터백들의 능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약간의 흔들림을 보였었을 때는 여지없이 그 공간이 이제 뚫리면서 좀 어려운 장면들을 많이 맞이했었던 전경훈 선수가 되겠는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전진했었던 그 수비수조차도 많은 걸 보여줄 만한 전경훈 선수 유벤투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전경훈 선수의 역습 패턴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기대해볼 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송세윤과 전경훈, 전경훈과 송세윤 선수의 시조의 다섯 번째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메리멘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특히 이 프랑스에 대한 평가가 이제 송세현 선수는 정말 맞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해도 프랑스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팀에 관련된 어려움도 송세현은 있거든요. 네, 같은 프랑스를 다루고 있는 강성훈 선수와 너무 다른 면모가 나오고 있죠. 네. A패스의 장점이 있는 본인의 스쿼드를 잘 살려야 됐다면 오히려 김계현 선수 같이 네덜란드 같은 타겟터가 있는 공격수진의 스쿼드를 선택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을 텐데 일단은 발빠른 공격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오늘은 A패스보다는 빠른 짧은 패스의 역습을 주무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자, 촘촘했었던 미드필드 진영에서 공격 전개를 합니다. 포그바
강태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태 여전히 활약이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포그바. 자, 여기서 발이 살짝 걸리면서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디발라입니다. 네. 테크니션다운 면모 그리고 좋은 체감 이주에 이후에 이어지는 QW 로비스피드 스루패스의 정확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 우측 지역에서 정영훈 선수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네. 그대로 올립니다. 길게 넘어갑니다. 아래쪽으로 떨고 조격! 하지만 바깥쪽으로 걷어내고 있는 송세윤. 두 선수 모두 양 선수들의 역습에 약간 대비를 하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비 숫자를 두고 역습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그 루빙으로 한번 찔러줬는데 그 장면에 대한 대비는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수비수 키엘리니가 잘해줬습니다. 네, 아직 전반 초반이기 때문에 키엘리니가 스태미너가 왕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샬의 빠른 스피드를 쫓아가는군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방의 QW 로빈스루 패스 조심해야 되는 정경훈입니다. 좀 열렸는데요. 만주키치. 자, 뒤쪽 흘러갑니다. 케디라가 무처럼 가담했어요. 과드라도 넘겨받았습니다. 안쪽 흘립니다. 뒤쪽 피아네치 올려치고 좋아요. 닿지 못합니다. 짧게 가면서 상대방의 심리를 완벽하게 컨트롤했던 패턴이었는데 자 달려오는 마샬 강태가 어느새 올라갔어요. 안쪽으로 찔러줬는데요. 이번에도 네. 키엘린입니다. 자 몇 번의 장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키엘린의 체력을 빼는 용도로도 지금 여러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태가 또 아주 빠르게 수비 가담을 했는데 오히려 역습할 때 강태 선수 위치가 지금 너무 쳐져 있는데요. 수비 어부틀대요. 네. 전경훈의 만주키치 두 차례 만에 성공이 됐네요. 네. 이과인이 오른쪽 돌아서 크로스 올리고 만주키치 헤딩을 두 차례 연속 노렸는데요. 두 번째 만에 성공했습니다. 네. 안쪽 굉장히 깊숙이 찔러줬었던 움직임들 잘 활용하면서 드디어 만주키치의 머릿속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크로스 타이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방금 전경훈의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패스도 상대방의 풋백 라인을 한번 지나쳤다가 오프사이드가 걸리지 않는 자리에 자리 잡았었을 때 찔러주면 상대방의 중앙 수비의 커서가 약간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네. 크로스도 측면 지역에서 그런 식의 패턴으로 노려주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라인까지 쭉 타줬다가 상대방의 풋백 수비수를 벗겨낼 수 있을 만한 포지셔닝에 우리 공격수가 자리 잡았을 때 올리면 방금 패턴으로 득점이 잘 됩니다. 네. 또 그것에 대한 수비 방식에 대해서 또 김정민 선수가 연구를 해서 네. 네, 김정민 선수가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을 또 잘 연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정민의 그 단단함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아주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라인을 타면서 크로스를 올리기 위한 심리전도 있고 접어주면서 컷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드라도 좋았어요. 과드라 길게! 단기선에 네. 네. 이번엔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약간 네. 이런 미세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 한 번 더 쳤다면 또 한 번 라인 타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려있던 만주키치가 살짝 뒤로 빠지며 온사이드의 위치에 자리를 잡거든요. 네. 그 패턴대로 간다면 정경훈 선수가 득점이 잘 나온다는 걸 잘 파악하고 있네요. 오늘은 정경훈 선수가 무리한 역습이나 공격 가세보다는 투톱을 일단 잘 활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과인 선수의 움직임을 윙어처럼 활용하면서 자, 아주 매끄럽게 경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빠르게 아주 꺾어 들어가는 장면을 일단 막혔습니다. 자, 오늘 그런 송세훈의 움직임들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경훈 선수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만주키치 오늘 골 하나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볼을 지켜주는 플레이가 평소보다 더욱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측 측면에 쿼드라도 인상 깊은데요. 네, 쿼드라도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개인 전술을 섞어가고 있는 전경훈입니다. 자, 박스 안에서의 피아네치 움직임들은 커트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1-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마지막 막판에 보여줬던 패턴대로 송세현 선수는 역습을 감행해야 됩니다. 그리즈만의 빠른 발을 활용하는 패턴을 후반부에는 보여줄 필요성 있는 상황이네요. 네, 확실히 송세현 선수가 키보드를 할 때 그 색깔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꼭 다른 선수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본인이 아마 좀 느끼곤 할 텐데요. 그러니까 패드 자체의 숙련도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 그림이 좀처럼 안 나온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세밀한 컨트롤을 얻은 대신에 그것에 대한 숙련도가 상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송세윤은 아직까지 좀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패드는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해서 360도의 드리블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숙련도가 100%가 되면 세밀해지는 건데 네. 그게 숙련도가 적절치 못하게 되면 송세윤처럼 약간 경기의 템포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각도가 거의 90도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찍어줬습니다. 좋은 바로 가네. 디발라. 오, 수락합니다. 와, 디발라의 실제 축구에서의 주무기와 그렇죠. 같은 가마차기. 자, 디발라를 사용하는 선수들 대부분의 이 가마차기에 대한 매력을 많이 표현했는데 지금도 한번 노려봤었던 전용훈. 바로 저 모서리 각도였죠?
네. 모서리 쪽으로 본인이 왼발로 끌어당겨서 다시 인프런트 슈팅. 실제 피파랜스에서 많이 씁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는 송세훈이 좀 묘한 타임에 ZD를 쓰는 바람에 아, 한 일주 내내 좀 놀림을 당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번에 강태입니다. 공격 전개 준비 송세훈. 아, 약간 패스 타임인데 살짝 늦고 있는 송세훈 선수고 흔들리네요. 네. 잘 찔러졌는데요. 이과인 쪽으로 갑니다. 또 이과인 잘 돌아뛰었어요. 마치 뭐 입세이아 월드컵 조용욱 선수를 보듯이. 네. 이과인 선수가 계속 측면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월드컵 이후에도 이제 선수들도 이제 플레이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와, 이거. 야, 이런 실책까지 나오나요? 바람. 전경훈 선수의 만주키 씨가 또 하나의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크로스의 형태를 짧게 가져가면서 즉 키보드로 쳤을 때 A 두 번 눌러주면서 낮고 빠른 크로스 올린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아닌 가슴 쪽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네. 가능한 겁니다. 글쎄요, 헤딩도 잘하고 스피드도 있는 이 바란 선수입니다. 근데 패드를 써서 그런가요? 지금도 너무 빨리 붙어서 실책이거든요. 네. 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요. 자, 공간을 좀 보고 난 뒤에 이제 붙었어야 됐는데 아,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흔들림이 공격 진영까지 전염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크로스 상황이든 드리블 상황이든 이 선택권, 주도권은 공격 진영에 있다는 걸 정경훈 선수는 플레이로 항상 보여줍니다. 네. 방금 크로스 상황도 머리가 아닌 상황이었었고요. 이번에도 만두키 슛! 완전히 무너지는 송세훈인데. 야, 그만해요 정경훈 선수. 애초에 승부를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QD까지 활용하는 모습. 키퍼가 뛰쳐나올 걸 예상을 하고 살짝 눌러주면서 로빙 슛. 만주키치의 컨디션이 해트트릭으로 또 구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송세윤을 완전히 밀어버렸네요. 자, 이러면 뭐 사실상 무승부만 돼도 탈락하는 송세윤 선수 네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상당히 힘든 조건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프랑스에 대한 악감정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송세윤 입장에서는요. 글쎄, 오늘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캉테 선수를 제 생각에는 약간 중앙이나 공격 쪽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았나. 너무 뒤로 처진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캉테가 공격적으로 위로 많이 올라왔었을 때 기회를 만들어낸 장면들이 이번 시즌 내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방금도 끌어내면서 공격의 시작점을 알리는 캉테인데 저런 패스의 부정확성이 송세윤의 이번 시즌 부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열리는데 또 열렸습니다. 심리전 움직임인데요. 이과인인데요. 단독 올라가기 전에. 네. 이번에는 침착하게 대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지금 세 경기 중에 정경훈 선수 투톱의 활용이 제일 좋은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골을 만들어내면서 정경훈 선수 역시 자신의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국제무대에 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경험도 있는 선수니까요. 아, 마지막 패스에 섬세함이 떨어집니다. 자, 뭐 역습에 좀 취약했던 뒷공간 수비 라인에 대한 대처를 오늘 그래도 준비를 좀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정경훈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에서 상대편을 역습으로 잡아먹는 아, 이런 패스죠. 피아니치 침착하죠. 네. 올려주겠죠. 그리고 뒤쪽에 헤더 닿지 않았습니다. 아, 라보나 크로스가 순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아, 피아니치가 거의 체조를 하는 듯한 네. 공을 가지고 체조를 하는 듯한 동작이 있었죠.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3-0 정경훈. 네, 정경훈 선수 8강 진출 확정이 되면서 송세훈 선수는 또 탈락이 됐습니다. 네, 아, ESC 지난번에 멤버를 할지라도 국내 무대가 얼마나 좀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는지를 아, 볼 수 있었던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피파 온라인 시리아 하면은 우리나라가 최강팀으로 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스포츠와 비교를 했었을 때 양궁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국내 선발전이 더 힘들고 항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선수도 토로하는데 정경훈 선수 그런 것들을 한번 느꼈겠다. 오늘 경기의 경기력도 한번 봐왔겠다. 앞으로 이 8강 이상에서의 정경훈의 행보 주목해봐야겠네요. 자,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띄는 행보는 그 팔카 루카쿠 그리고 사실 이 만주키치거든요. 네, 오늘은 골대 안 맞추고 확실한 결정력 보여주면서 아주 순조롭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선택해서 그런 장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볼터치 장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주키치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네,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볼트래핑을 하는 테크니션적인 면모도 있는 만주키치의 피파 온라인 3 내에서의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정경훈 선수가 그런 것들 잘 보여준 것 같고 유벤투스 하면 또 수비력이잖아요. 케일리니아, 부폰 그리고 바르찰리 같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3-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정경훈 선수가 잘 대비를 했었던 이번 경기 클린시트로 3-0으로 오늘 경기를 따내게 되면서 8강 진출을 완전히 확정을 줬습니다. 유효슈팅도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완벽한 운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점이 되는 순간 이미 송세윤 선수는 무너졌었습니다. 네.
자, 이미 뭐 점유율에 관련된 부분을 보여줬습니다만 그거로 창출해내야 되는 골과 유효 슈팅 이게 나오지 못했거든요. 네, 성세현 선수는 뭔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신의 장점을 발휘했었던 키보드로의 전환이라든지 다른 변수를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경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8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전경훈 선수 만나보시죠. 네, 다섯 번째 매치데이 메인 이벤트 경기 승자는 전경훈 선수입니다. 성과는 어떨까요?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경훈 선수 오랜만에 인터뷰를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아, 노장의 힘, 파이팅. 노장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전경훈 선수가 계속해서 골대를 맞췄다. 또 연습 때도 골대를 맞췄기 때문에 아, 운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기엔 3대 0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저번 주에 너무 골대를 많이 맞추면서 제가 좀 멘탈이 너무 무너져 버려가지고 네. 그 워낙 차현우 선수가 공 간수를 잘하는데 제가 너무 거기 쫓아다녔던 것 같고 네네. 저번 주에는 좀 그랬던 게 좀 패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크로스 공격 위주로 네네. 좀 먼저 풀어가려고 했던 게 첫 골이 좀 빨리 들어가서 송세현 선수는 아무래도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세현 선수 수비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번 경기도 굉장히 중요했거니와 또 우리 크로스 위주의 경기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네, 아마 그 크로스 위주로 끌어간 게 만주 키치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경기 전술이었던 건가요? 제가 대회하면서 지금 유벤투스를 하고 몇 게임을 했는데 네. 승강전부터 해서 한 4경기를 했을 거예요. 4경기 동안 다른 선수로는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오늘도 전부 다 만주키치만 골을 오늘도. 넣어서 네, 만주키치에 대한 좀 믿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굉장히 지난주 사실 좀 중앙 돌파를 하면서 좀 힘든 경기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을 바꿨던 게 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8강 진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제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 전경 선수가 EACC에 대한 그 갈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턱 밑에서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제 실력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 뭐 아까 예고편 보니까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뭐 앞으로 8강전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게 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ACC에 마지막으로 잘 올라가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지금 8강 확정지 선수가 꽤 있습니다. 우리 전경 선수도 그렇고 변우진 선수, 뭐 정세현 선수, 신보석 선수 등이 있는데 좀 피하고 싶은 선수 있으세요? 일단은 좀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중에서 사실 뭐 누굴 피하든 다 어려운 상대는 똑같지만 네. 좀 개인적으로 강성훈 선수한테 좀 전적이 밀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강성훈 선수는 좀 더 올라가서 만나든 안 만나고 떨어지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앞으로의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우리 전경 선수와 인터뷰였습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째 매치 전경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야, 이게 아무튼 베테랑과 인터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잔잔하고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집중하게 만드는 뭔가의 이 정경훈의 매력을 네.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만주키치로만 내꼬를 넣었다는 거는 정말 정경훈의 앞으로의 행보에 만주키치도 같이 동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네, 워낙 이제 이 다음 단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저절로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전경훈 선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별리그를 좀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아, 이 다음 경기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항상 본인도 그 마지막 EACC 관문으로 가는 문턱에서 좀 긴장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네. 네, 올 시즌만큼은 꼭 그 고비를 좀 넘겼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16강 조별리그 6주차 이제 조별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경기 결과를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깔끔하게 끝났죠? 특히나 이게 전경훈의 석점을 좀 몰아치는 아예 정말 인상 깊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세현 선수의 총체적 난국과 또 맞물리면서 전경훈의 3대 0 메인 이벤트에서 가장 많은 골이 나오는 전경훈 선수의 화끈한 경기력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원창현 선수가 무대뵐만 하다가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2대 0의 승리를 따내면서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그리고 신보석 선수와 김경영. 김경영은 이번 시즌 네덜란드 스쿼드를 선택을 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도스트만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점에서 약점을 많이 보였었죠. 네. 신보석의 전술과의 대결에서 패배 했었던 아쉬운 상황까지 첫 번째 경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위에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이 다섯 명은 이제 확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전체 순위는 강등되는 선수들의 상황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좀 봐야죠. 그렇습니다. 하부단에서 특히나 거의 뭐 승점 1점
정도밖에 챙기지 못했던 선수가 11위부터 쭉 있는 상황이나 마지막 6주차 경기에 따라서 이게 완전 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그 경기를 통해서 다음 시즌 잔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마지막까지의 동기부여 확실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매치데이 6 조별 플레이오프 경기는 매치데이 6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경기는 김정민 선수와 2호, 차인호와 고재현, 이상태, 정성민 그리고 강성훈과 정재영 선수의 메인 이벤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매치데이 6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로 인해서 이제 8강이 완전히 완료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장재현 한승엽,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